존나 만만하다 이거지. 야, 씹지 말고 대답을 쳐하라고. 야, 야, 아우씨, 이 새끼를 확. 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싸움을 그렇게 잘해? 옥상으로 따라와. 뭐야 저건? 저기요, 다치기 싫으면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갈 길이나 가세요. 아니 뭐 이 새끼 누나라도 되시나? 씨발, 그러고 보니 존나 아싸 찐따 냄새 풀풀 나는 게 딱 이 새끼랑 똑같은데 진짜 가족인 거 아님? 뭐 임마? 이것들이 진짜... 진짜 뭐예요? 씨발, 뭐 때리기라도 하시게? 오지마! 다친다! 누나 태권도 빨간띠까지는 땄거든? 진짜 니들 큰일 나는 수가 있어? 빨간띠 이 지랄. 저기요 누나, 아싸 새끼면 아싸 새끼답게 남의 일에 참견 말고 짜져 있으시지 왜 사서 매를 쳐보세요? 예?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아이, 또 뭐야 씨발. 좆됐다! 하필 언니가 이 타이밍에! 니들 딱 보니까 요 앞에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데 같은 학교 친구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어른들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려는 거니? 니들 정말 못된 애들이구나. 아우씨, 아줌마 또 뭔데 시비예요? 뭐? 아줌마? 니들 진짜 혼나볼래? 니들 진짜 혼나볼래? 이 지랄. 야, 됐다, 그냥 가자. 가, 귀찮아 죽겠네 진짜. 가긴 어딜 가? 안되겠다, 니들 부모님하고 얘기해봐야 할것 같으니까 빨리 번호 불러. 아씨, 부모는 또 뭔 부모야. 좀 꺼지라고. 별 그지 같은 년들이 꼬여가지고. 어? 야, 저거. 뭐? 왜? 도망쳐. 뭐야? 뒤지기 싫으면 빨리 사과하고 도망치라고. 어이가 없네. 뭐 저런 거 보면 죄송합니다 하고 쫄아서 튈 줄 알았나? 아줌마, 요즘 애들은 한성질 하거든요. 예? 그 애가 커서 된 게 나다 이 존만이 새끼야. 아! 하, 나 씨바 가오상하게 이게 여자라고 봐줬더니 진짜 뒤질라. 감사합니다. 아우 씨, 좀 조용히 살겠다는데 뭔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시비를 걸어? 아, 안 그래도 쉬는 날 출근하라는 또라이 새끼 때문에 승질나 뒤지겠구만. 네, 팀장님, 전화 받았습니다. 네? 보고서 제출이요. 그게 제가 원래 오늘도 쉬는 날이었는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네네, 그럼 내일 오전까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봤지? 네? 뭐, 내가 할 소린 아니지만 중고딩 때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사회에 나가면 이렇게 벌어지되는 거야. 너 괴롭히는 쟤네들 지금이야 무서워 보일지 몰라도 몇 년 지나서 취직도 못하고 빌빌거리는 거 보면 진짜 겁나 가소로워 보일걸? 아... 그럼... 그래, 그러니까 저런 놈들한테 쫄지 말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혹시 알아? 몇 년 뒤에 저것들이 네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일하게 될지.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언니 미쳤어? 저것들 이제 어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성년자를 저렇게 두들겨 패놓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에이 걱정 마, 쟤네도 가오가 있지. 설마 어디 가서 여자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말할 수나 있겠어? 저 아줌마가 막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 자기처럼 된다고, 신고하면 죽인다고.